여기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건물 빼놓고는 공실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경매 진행 중이니까 공실이 없이 아차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나와. 부동산도 네. 엄청 많고 여기도 또 돈이 도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뒤를 한번 보시죠. 118만 평 삼성전자가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하루에 일하시는 분들이 약 3만 명이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 요 앞에 타운 보이시나요? 우리가 먼저 보고 왔는데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우리가 이 물건지까지 한 바퀴 돌면서 상세하게 경매 물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무료로 보실 분 오늘의 경매 앱을 지금 당장 다운로드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드는 대나포터 차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건지를 가고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겹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납니다. 이 골목에도 전부 차량 주차가 돼 있어요. 난리네 난리. 아, 장난 아닙니다. 저분들 나오시는 거 봐요. 점심 먹으러 나오지, 출퇴근할 네. 때 나오지, 또 퇴근길에 한 잔 걸쳐야 되지, 소주 한 잔 드시고. 여기 써있네요. 고독재 신도시.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기반으로 해서 경매 물건 건지로 하고 있습니다. 야, 엄청 크다.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저희가 지금 평택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이게 거의 15년짜리 공사제예요. 2030년 완공인데 차로 몇 분을 가네요. 가로질러 가는 게. 여기도 짓고 있죠. 1공장, 2공장, 3공장 해가지고 15년짜리 공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 평택 이 물건 유찰 금액도 괜찮은데 오늘 현장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 예. 저희한테 전화 주신 분들이 예. 10명 중 9명이 원하시는 물건이 딱 다 정해져 있어요. 한마디로 월세 받으면서 실거주하는 네, 그거? 이렇게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그게 가능한가? 그런 꿈같은 물건 찾기가 쉽진 않은데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뭐 봉천동, 신림동 그러니까. 이쪽에 물건이 이번에 신권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어요. 다 유찰됐는데 예. 그 물건들이 하나 둘씩 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우리가 좋아할 만큼 좋지가 않더라고요. 위반도 많고 약간 너무 구석에 금액도 무겁고. 근데 여기 물건은 뭐 일단 삼성이 옆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 물건 중에서 면도 좋고 도로도 좋고 신도시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죠. 이렇게 산업 기반이 있는 동탄에도 삼성 캠퍼스가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최고봉 아닌가 싶어요. 오늘 경매 물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좌측에 있습니다. 이쪽 타운에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경매 물건지는 여기 삼성전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무지다.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임장 현장 나왔는데요. 자, 오늘의 경매는 뭐하는 곳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경매 물건 궁금하신 분 있으면 컨설팅 도와드리고요. 연애원 멘토링 있고요. 저희 그룹 강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기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2년 6개월 동안 1,500억 정도 낙찰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과 호흡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경매 물건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리 물건지 주변까지 왔는데요. 뒤에 보시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보입니다. 축구장 16배 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118만 평. 우리가 점심 때 왔는데 점심시간 끝나고서야 촬영을 할 정도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 물건지 주변을 한번 볼 건데요. 야, 이게 아까 그 만두 형님이 말씀하신 가장 선호하는 상가주택인데 대부분 이제 신축이잖아요. 미사 신도시나 동탄 신도시, 여타 신도시들 많이 가봤지만은 상가주택들이 이제 공실률이 제법 많아요. 처음에 신도시가 생기면 아무래도 여기 이제 삼성전자 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평택이 경기도 끝자락에 있긴 하지만은 이게 뭐 지방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대단합니다. 여기 주차 보세요. 차 보이시나요? 차 될 데가 없어. 될 데가. 부동산들도 많고요. 먹을 데가 되게 많아요. 이 정도면은 여기 이 상가 건물의 위쪽에 있는 그 주택 임차인 구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중개할 먹거리가 많다. 이 건물은 아예 외관을 삼성 그걸 벤치마킹을 했네요.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 접근성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삼계탕집 앞에 있는 1층에 비해 있는 요곳입니다. 면이 상당히 좋죠. 이렇게 이쁘게 잘 져놓고 이제 경매가 진행이 돼 너무 아까워요. 면이 이렇게 좋은데 장사하고 싶지 않아요? 또 요식업 업계 마이다스손 아닙니까? 안에 볼게요. 1층 같은 경우가 전용 평수가 37평이에요. 엄청나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37평입니다. 바닥도 잘 깔아놨고요. 이 개방감도 상당히 있어. 좋습니다. 들어가는 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CCTV 다 돼 있고요. 엘리베이터 신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 건축 연도가 2021년이기 때문에 거의 준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층까지
오, 상당히 좋은데요? 이렇게 공간을 넓게 빼나? 4층에 호실이 하나 있는데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4층이 복층으로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로 들어가는 문이 있네. 여기가 이제 옥상 겸 복층입니다. 복층. 와, 잘 지었다. 타일도 이쁘고 이게 좀 마감한 거 옆 끝에 가드하고 이 디테일 봐. 창도 좋은 거 썼네. 거기도 상당히 높아요. 4층에 한 세대 있어요. 지금 4층하고 위에 층이 복층 형태로 돼 있습니다. 두 개의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중창으로 돼 있고 경매 진행 중인데도 엘리베이터 잘 가동되고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와, 구가 전반적으로 좋고 내장재도 되게 좋은 거 썼어요. 3층에 아이와 반려동물이 있으니까 3층에는 두 개 호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한 개 호실이 돼 있어요. 201호.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 느낌이. 확인해봐야겠는데 아까 3층에는 유모차도 있긴 했는데 이게 뭔지를 보세요. 그럼 봐야겠지만 밑에 가서 확인해드릴게요. 이게 1층이 고가 높으니까 네.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게 계단이 거의 한 두 개층 정도 내려오네요. 그래서 1층 상가가 고가 상당히 높았구나. 여기는 뭐 창고 같은 거겠죠? 여기 CCTV 다 설치되어 있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1층 화장실 같아요. 그렇죠? 네. 1층에 상가 화장실, 남녀 화장실. 주차 공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땅이니까 지금 4대 돼 있죠? 4대 돼 있는데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턱이 있죠? 경계선 있습니다. 이쪽에 두 대를 주차하실 수 있고요. 정확히 두 대 가능하고요. 이 앞에는 길이니까 주차할 수는 없고 저쪽에 아까 우리가 주차해놓은 데 있습니다. 점심시간 끝나는데도 차가 안 나가요. 지금 저희 차 여기 대놨고요. 아, 여기도 경계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주차한 차 뒤에서 이 건물에 총 4대를 댈 수 있습니다. 외장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내부도 갔다 왔지만은 야, 외부 대리석 마감도 기가 막힌데요. 네, 다른 건물 한번 보세요. 다른 건물도 상당히 뭔가 디자인도 특색 있게 하긴 했지만은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짱짱한 물건입니다. 여기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받이통도 여기 배수구로 잘 나가게끔 해놨고요. 지금 들어가는 문이 1층에 여기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하나 있고 혹시 칸을 나눌 수 있나 싶어가지고 메인에 여기 두 개의 문이 있고 저쪽에 있고 그럼 이 문을 하나를 다 써도 되고 문 기준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네요. 간판 자리도 이제 코너 자리다 보니 왼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오른쪽에 하나. 경매 물건 뒤쪽도 지금 땅만 있으면은 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얘긴데 지금 저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 카페 이 동네는 뭐 건축 행위를 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 특색 있게 짓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복도로에 끼지 않은 건물이다 보니까 사선 제한이 테라스 형태가 생긴 거고요. 요 물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올라가 있잖아. 복도로에 껴 있어가지고 뒤에도 이 땅 모양 대비해서 알차게 진 것 같아요. 네. 만두님 어때요? 건물이 딴 데 대비해서? 다른 건물보다 네. 고급스럽게 지은 것 같아요. 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1층에 이 층고예요. 개방감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건물 앞에서 이 물건의 상세 스펙값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가격 말씀드릴게요. 이 경매 물건 중에 제시의 건물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우리 차 주차한 바로 뒤에 이동식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현장 와보니까 없네요. 다행히. 법원에서 여기 현장 조사 왔을 때는 이동식 컨테이너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 물건의 상세 스펙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45287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동면 2139-10번지 아셀하우스 상가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68평이고요. 건물 연면적 144평입니다. 본 건물의 최초 감정가 얼마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19억이었는데요. 현재 1회 유찰돼서 13억대의 경매 진행 중입니다. 건축 연도는 2021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상당히 쌩쌩한데 토지 감정이 12억 3천이에요. 지금 최저가가 13억대니까 거의 토지 가격에 이 건물을 입찰해 보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건물 감정이 약 7억입니다. 약 7억. 아, 우리 이제 내부 가서 보셨지만은 뒤에 보시는 1층의 상가 전용 면적이 약 37평. 상당히 넓죠. 또 사거리 양코너에 있다 보니까 가시성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판 3면으로 될 수 있고요. 바로 여기 우리 찍고 있는 데가 이마트 24가 있어요. 저기도 뭐 편의점도 들어올 수 있고 식당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커피숍도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층고도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27평. 2층에 한 세대 있었죠. 3층에 두 세대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약 29평 되고요. 4층하고 옥탑이 복층으로 쓰고 있는데 4층 전용 면적이 23평이에요. 엘리베이터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키가 다 작아요. 5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뭐 주택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쓰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 현황 보시면은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데 안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뒤쪽에 불안한 데가 있는데 3층에 지금 여기 신고된 임차인이 총 5분이 계신데요. 보증금 합계 금액이 4억 1000이고요. 월세 합계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 신고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증금과 1층이 비어 있잖아요. 이건 아예 합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서 시세하고 월세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수익률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건물이나 토지도 권리분석상 모두 소멸되고 임차인분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로 인수사항은 없지만 미배당 금액이 많기 때문에 명도하는데 좀 문제는 있을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보고 있는데요. 주용도는 상가주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정확히 써 있습니다. 1층에 상가, 2층에 한 가구, 3층에 두 가구, 4층과 옥탑층에 토탈 두 가구고요. 주차장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좌측, 우측에 두 대씩에서 총 4대 엘리베이터 상당히 큽니다. 2021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위반사항 따로 없기 때문에 대출 부분에 있어서 큰 제약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두 형님입니다. 뒤에 만두 있는데 여기 뭐 가게 하신 건 아니시죠? 아, 아니에요. 일부러 네. 컨셉이구나. 네. 불건지까지 한번 가보시도록 하죠. 네. 분위기 어때요,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찍지를 못하겠어. 네. 점심시간이 끝났는데도. 우리 이번에 평택 구도심 갔었잖아요. 네. 여기도 사람이 많아. 여기가 훨씬 많지. 동탄 신도시도 가보고 미사도 가보고 여러 군데 신도시를 갔는데 아무리 삼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많으면 수요가 딸리기 마련인데 여긴 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미사에서 사무실을 잠깐 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근린주택이 많이 있는 쪽에서도 공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건물 빼놓고는 공실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경매 진행 중이니까 공실이 없이 아차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나와. 부동산도 엄청 많고 여기도 또 돈이 도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완공하는데 한 몇 년 정도 걸려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완공인데 2030년? 네. 그러면 이제 건설 노동자들은 이제 빠지겠지만 네. 반도체 근로자들이 이제 많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가 다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출근하면 또 가족들도 있을 거고 또 애인들도 있을 거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기 신고된 임차인들이 있는데 지금 최저가 정도에 낙찰받으면 보증금들 네. 다 못 받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명도가 조금 어떨까? 안타깝지만 최저가 낙찰을 받으면은 현재 임차인들의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네. 돈을 못 가져가세요. 저희가 명도를 해야 되지만 협상은 저희가 해드리니까요. 맡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축인데도 네, 경매가 진행되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는 네. 없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공사 차량들이 계속 나오는데 땅이 없어요. 땅이 네. 없어. 땅만 있으면 짓는구만. 제가 아까부터 제일 탐났던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을 잡아야 되는데 1층에 네. 네. 어떤 상가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1층에 여기는 요식업 만두하실 분 연락 주시면은요 네. 제가 10년 전 전통 만두의 레시피를 가지고 입점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진행하시는 그럼요. 거? 그럼요. 네. 마케팅도 다 해드리고요. 네. 네. 이건 광고성은 아니고 네. 그런 아이템이 있다라는 거. 지금은 네. 네. 식당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이제 사람 많을 테고 네. 지금 아까 이제 문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쪼개가지고 좀 분할해서 전용 면적 1층에 상당히 크니까 네. 뭐 가능할지. 네. 그리고 꼭 통으로 다 임대 놓을 필요는 없잖아. 아, 그렇죠. 쪼개서 요즘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들 있잖아요. 가운데 쪽은 쪼개서 공인중개사가 할 수도 있고 무인 세탁소하고 커피숍하고 같이 하는 브랜드들 많이 있어요. 여기 세탁소가 진짜 없네. 네, 세탁소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소도 괜찮고. 우리가 건물을 아까 들어가서 봤잖아요. 내부를. 어떠세요? 내부 너무 깨끗해요. 손 댈 게 없죠. 경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하시는 분이 네. 너무 아쉬울 정도로 공을 들인 집 같습니다. 네. 아 이쪽에도 보면은 면이 너무 좋아요. 밑에도 보면 대리석으로 층고도 야 이 정도면은 6m 딱 되네요. 층고 상당히 높다. 지금 이게 상가주택 상당히 번듯하고 입지도 좋은데 아까 차 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장 많이 전화 오는 게 상가주택을 네. 많이 희망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갖고 있으면 좀 집값 상승할까요? 그럼요. 여기 삼성이 네. 망할 때까지는 대대손손.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언제 망해? 그럼요. 망하기 전까지는 대대손손 네. 계속 집값 상승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반영되지 못한 네, 임차 금액도 다 맞았을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 되게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근린주택은 요즘에 2회차 넘어가는 게 없어요. 다 없죠, 1회차에서 없죠. 가져가시거든요. 2회차 넘어가는 게 없어요. 다 1회차에서. 이건 면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럼 부동산을 한번 가보실까요? 큰 트럭 같은 경우는
베개는 나갈 것 같고 3층에 두세 대 있더라. 그게 투룸인 것 같더라. 아, 그러면 월세도 좀 높고 수저도 말씀을 드리면 한 90 정도 잡으시고 4개 세대고 하면은 360이잖아요 네. 그리고 주인 세대 한 뭐 200으로 본다면 밑에 360에 200, 560이잖아요 네. 중요한 건 상가가 살릴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상가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좋죠. 상가는 좋은데 중요한 건 어떤 가격에 맞출 수 있는. 전용이 37평이더라고요. 평당 지금 네. 12만 원, 10만 원? 한 300원 받겠네요. 37평인데 여기 좀 사놓으면 괜찮을까요? 지금이 최저점이긴 해요. 여기 비밀을 잘 알았어요. 아니 월세가 너무 궁금해. 나 1층 상가 네. 지금 전용 37평이잖아요. 월세 어느 정도 가능해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네, 받을 수 있죠. 400 가까이. 네. 1층에서만. 네. 2층이 지금 3룸이거든요. 네네. 여기 평균 3룸 월세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네,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그렇죠. 지금 한 150에서 200 정도. 3룸이? 현재 여기가 보면은 2룸, 3룸 다 혼재되어 있는데 예. 3룸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 정도. 네, 그러면은 지금 되고요. 3층이 두세 대로 돼 있어요. 네. 2룸으로. 네. 2룸은 월세가 얼마예요? 2룸은 보통 90에서 100 정도. 4층 같은 경우가 복층으로 네. 돼 있는데 4룸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월세는 어느 정도 갈까요? 주인 세대가 여기는 산다고 하는데 한 200 정도 받을 수 200 있다고. 200 정도? 네. 4룸 정도 되거든요. 그러겠죠. 복층이니까. 200 정도는 충분히 나간다고 하네요. 주인 세대 200 잡고 네. 밑에 100씩 잡으면 400에 3룸이 150만 잡아도 네. 550에 1층에서 400 네. 아무리 못해도 네. 8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네요. 800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금 최저가가 얼마예요? 최저가가 13억이에요. 가장 네. 이제 궁금한 게 부동산을 세 군데에 들려왔는데 네. 만약에 이제 월세를 뭐 그렇게 맞췄을 때 네. 지금 당장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이 이 지역의 최저점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전 지금 감정가 있죠? 감정가가 19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감정가 정도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죠. 네. 그럼 더 이상 유찰된다? 아니요. 일단은 다른 지역도 네. 1회차 이상 유찰 잘 안 돼요. 네. 이 물건은 이번에 무조건 낙찰될 거예요. 이 물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여기 전화번호 나가죠. 여기 대표 전화로 전화하면은 제가 대부분 받아요. 만정이 받으세요? 네. 받으니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전화 주세요. 오늘의 경매 카페 가입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총평을 하겠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지만은 바로 앞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상권 건축물들이 있는데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지금 감정가가 19억인데 만두 형님 말씀에 의하면 부동산 갔다 왔더니 이거 월세 세팅을 다 해놓으면은 충분히 감정가 수준으로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출구 전략도 확실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월세 세팅 해놓고 바로 매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뭐 삼성전자가 2030년에 완공된 거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또 인구가 출퇴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월세를 받고 계시다 매각을 하셔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권리 분석상 다수의 임차인이 있지만 모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후 인수사항은 없지만은 대부분 보증금 미배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도는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저가 3억 4,800인데 이번 차수에는 낙찰이 되겠죠. 유찰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1층에 있는 상가 예,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층고가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대로변에 서서 상당히 가깝고요. 이 자리 같은 경우도 임대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대요. 부동산에 현재 경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실 있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의 경매 생생임장 요즘에 뭐 물건만 올리면은 많은 조회수와 댓글 감사드리고요. 전화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현장에 올 때마다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현장에서는 좀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의 경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두 형님 평택 전문가가 되겠어요. 아, 네. 서울에 있는 물건도 많이 보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잖아요. 네. 네. 제가 다른 요즘에 이제 임장 다니면서 네. 평택을 자꾸 오고 싶어요. 돈이 돌아. 활기차요. 활기차죠. 네. 그래서 평택을 자꾸 오고 싶어요. 야, 이렇게 부동산 많은데 처음 봤어. 뭐 만두집, 마라탕집, 순대국집. 지금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한가한데요. 네. 여기 오신 소감이 어떤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짧게 말해야 되나요? 아, 길게 얘기해도 돼요. 네. 아, 저희가 네. 요즘에 이제 이런 상가들 보면서 네. 상가가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직격탄 맞았죠. 네. 그래서 뭐 하나 건너 하나씩 네. 다 공실 있고 임대문이 있고 막 붙였는데 그래도 이 평택은 비수기라고 하지만 평택은 그래도 공실도 별로 없고 장사들이 다 잘 돼요. 지금도 밥 먹고 2시가 다 되는데 지금도 꽉 차 있어요. 와. 아, 그래서 어느 정도 마케팅도 할 줄 아시고 나만의 레시피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상가 직영으로 네, 하셔도 되겠다. 여기 앞으로 30년 동안 그럼 이거 좋네요. 1층에서 네. 상가 직접 운영하시고 네. 그 탑층이 복층이잖아요. 네. 층간소음 없고 직접 거주하시고 네. 3층에서 2세대 월세 받고 그렇죠. 2층에서 월세 받고 네.
와, 최적화네. 네. 우리 물건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 만두 형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스팀 만두. 완전 높어. 와. 송탄 미군 기지 앞에 있는 엘간 만두. 임장 왔는데 43년 된 만두집을 골랐습니다. 네. 와. 저 만두 전문가로서 또 시식을 해서 한번 평가해 주세요. 역사가 묻어져 있네요. 네, 한 판에 5,000원짜리. 네, 10개 들어있어요. 10개? 네. 엄청 싸다. 야. 고기 만두부터 네. 한번. 양념장을 직접 만드신 거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야. 아, 뜨거워.